자꾸 고집 부리지 말고 일 나가. 어차피 오늘 등도 오고 일 못 나갑니다. 저 선생님. 그 왜 이래 사람 귀찮게. 젊은 놈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가르쳐 주십시오. 이야 이거 정말 찐득이네. 저 선생님. 응? 선생님. 저 선생님. 선생님. 이거 왜 이래? 나는 누가 내 옷 잡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.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. 저 오로지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일념에서. 글쎄 일념이고 이념이고 내일 조용할 때 다시 얘기하자는데 왜 자꾸 귀찮게 이래? 저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만 해주십시오. 저 그럼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? 아닙니다. 비켜. 안 비키면 나 화낼 거야. 선생님. 지금 바쁘니까 내일 조용할 때 다시 얘기해. 가자. 네. 아, 저 그럼 저 선생님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그 친구 선생님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? 뭐 나한테 춤을 배우고 싶다나? 네가 얘기했냐? 나 춤 잘 춘다고.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. 자꾸 물어보잖아요. 뭐 그래서 다른 얘기는 일절 안 하고 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 줬습니다. 도깨비 같은 놈.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춤을 가르쳐 달래? 춤은 뭐 아무나 배우나? 공짜로 가르쳐 달랍니까?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. 요즘 고3 애들 비밀과외 한 과목씩만 해도 100만 원씩 받는 판인데. 일 나가세요? 어, 퇴근인가? 예. 누구예요, 저놈은? 어, 아까 걔 친구야. 야, 가자. 예. 국물이 확 쏟아져. 언니네 동치미 너무 맛있다. 근데 정말 언니 혼자서 담근 거야? 너도 알잖아. 우리 집 김장 담글 때 내가 항아리 들다가 허리 다쳐서 누워 있었던 거. 그래. 이거 완전히 형근이하고 나오만 작품이야. 야, 뭐 좀 먹어볼래? 맛있어. 그치? 너 시방 몇 시인데 일 안 나가고 이러고 있어? 오늘 하루 쉬기로 했어. 누구 마음대로? 아, 인사 안 쓰고 조용조용히 해가면 큰일 나냐? 얼른 나가. 아, 지금 나가봐야 길도 미끄럽고 까딱 잘못하면 사고나. 나 보험도 안 들어있는 거 너도 알잖아. 그건 네 사정이야 임마. 내 사정은 달라. 얼른 나가 임마. 나가. 먹는 데는 가도 안 건드리는 거야. 어? 너무 그러지 말아. 너무 그러지 말어. 너 내가 시방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너무 그러지 말란 소리가 나와? 너만 아니었으면 이놈아, 어? 나는 우리 집 아랫목에서 지금 좀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아 먹고 있었을라요. 너 임마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아서 먹어봤어? 갑자기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이는 왜 나오냐? 너만 보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아서 그래 이놈아.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넌 신경 쓸 거 없어, 응? 너 무조건 차 끌고 나가. 아, 알았어. 먹던 거 마저 먹고 나가면 되잖아. 하여튼 이 이불 꼬락선이 좀 봐, 어?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, 어? 이 이불 좀 개놓으면 좀 어디가 덧나냐? 아, 방식을 까봐 깔아놓은 거야. 말 대답하지 마라, 이 자식아. 이게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말끝마다 말 대답이야. 억울하면 돈 갚아. 알았어? 아유, 아유.